생각합니다. 선택문에 공통되는 말을 찾는데 이 문제는 퀴즈라는 공통어가 1번과 3번과 4번에 있고 parents라는 공통어가 4번과 3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통어가 반복되고 있는 3번과 4번이 정답에 가장 가깝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3번의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높이 나는데 부모의 룰이 도와준다는 말이 됨으로써 룰이란 것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 4번은 관대한 부모가 아이들을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것이므로 키워드는 generous parents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generous parents란 말이 나오는지 살펴보면 본문에 룰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 3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본문의 강조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네 번째 줄에 파란색 언더라인 뒤에 있는 Learning About Life 이하는 비록 그 앞에 For Example라든지 For Instance란 말이 없더라도 이것은 예시에 해당합니다. 23번 문제 역시 주제를 찾는, 제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법에 비해서 선택문을 보게 되면 선택문의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에 앞서 반복되는 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문에 반복되는